자, 이번 이 뱅크샷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아. 너무 정통으로 맞았나요? 그렇죠. 예. 살짝 짧게 형성되면서 일적구가 다 맞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 지나지 않습니까? 예, 예. 당구 경기 이 시간에 이렇게 재밌는 경기 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지금 경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죠. 네. 김재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천천히. 자, 감아 들어와요. 감아 들어와요. 사실 김재근 선수가 이 4세트 또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남녀 혼합 복식에서. 그러나 자, 어쨌든 그 패배를 막지는 못했고. 그렇죠. 자, 이번 6세트 또 중요한 세트에서 한지웅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 다시 한지웅 선수는 뱅크샷. 자, 야. 뱅크 들어갑니다. 두 점. 오늘 한지웅 선수의 3뱅크 샷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예. 초구를 풀 때는 이제 오른손으로 했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왼손 3뱅크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뱅크 샷 성공 이후에 지금 너무나 좋은 배치가 왔어요. 그렇죠. 이 배치 바깥 돌리기.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자, 이런 경우 웰컴 저축은행이라면 만약 무승부로 끝나도 이건 이긴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3라운드는 패 없이 비록 물을 일무가 있지만은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패가 없다는 이 전제하에 내일 경기에 또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패 라운드를 이어간다라는 건 정말 뭐 강팀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한지승 선수가 비껴치기 길게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완벽하게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얀 볼을 일적으로 횡단이나 옆돌리기 선택해야 됩니다. 타임아웃 선택이 끝났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그렇죠. 갑니다. 성공이에요. 자. 4연속 득점에 한지승. 11점짜리 더 짧은 세트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한지승 선수가 빗개치기 길게 가려고 했던 마음은 상대방 공이 쿠션에 붙어있다는 즉 약간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겠다. 그러나 선택을 바꾼 과정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키를 살짝 세웠고 자, 타이런 5개를 보여주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자, 1, 2, 3세트를 내리 크라운에테 정말 좋은 기운으로 와. 경기가 시작됐지만은 예. 자, 혼합 복식의 그 중요성을 위마즈 선수와 차유람 선수가 바로 증명이라도 하듯 그렇죠.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준 예.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와,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자, 6점째를 향해서 가는 한지승의 수구. 6대 0.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조금 강하게 5 쿠션으로 가지 않고 자, 부드러움을 유지한 수구가 4 쿠션 공격. 자, 일적구 빨간 공 위치 설정 완벽합니다. 예. 그렇네요. 한 번 더 바깥 돌리기. 자, 살짝 두께를 놓쳤어요. 예. 6점에서 멈췄지만 예. 쿠션에 내 수구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예. 살짝 더 두꺼운 두께로 내 수구에 탄력을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얇은 두께를 설정했어요. 그래도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한지승 선수가 보여줬고요. 그렇죠. 다시 김재근 선수입니다. 성공입니다. 네, 이번 빠졌다면은 예. 정말 6세트 쉽게 예.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득점. 김재근 리더도 긴장하네. 그러게요.
이렇게 짧게 형성되는 과정은 분명 힘이 들어갔다는 부분이에요. 승점이 3점이냐 1점이냐 기로에 놓여있는 크라운 혜태 마지막 6세트 갑니다. 김재근 연속 득점. 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김재근 선수. 네. 그동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3연속 득점입니다. 김재근 선수. 이 2위권 싸움을 뭐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엿보입니다. 네. 이적구 장쿠션에 상당히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와. 자, 완벽하게 수구가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옆돌리기 성공하면은 오, 끌렸어요. 오, 아. 야. 막혔어요, 키스. 내 수구 속도가 조금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 그쵸. 야, 이 노란 공의 이 움직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방금은 아. 키스가 나지 않았어도 조금은 예. 길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쉬워하는 김재근 선수. 그렇죠. 한지승 선수는 일단 점수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7대 3. 이렇게 쉽다는 배치에서 자, 실수 나오면 이렇게 꼭 상대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해요. 자, 여기서 한지승 선수가 몇 점을 득점하냐에 따라서 또 아직은 점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배치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일단 길어요. 돌아오는 예. 파이브 쿠션 적절하게 기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역전력이 예.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8대 3. 이적구 빨간 공이 그냥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손님 맞이하는 것 같이 예. 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적구 잘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였죠.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예. 점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한 번 더 가요. 브라보, 브라보. 아, 이번에도 브라보가 이미 나왔죠. 야. 예. 3연속 득점에 다음 배치 예. 예상치 않... 자, 확실한 빨간 공 위치를 봐야 알겠지만 예, 예. 심상치가 않아요. 나머지 두 점. 예. 어쩌면 지금 구드롱 선수는 예.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자, 많이 끌렸어요. 아, 그러나 부딪혔어요. 자, 한번 기다려보죠. 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기다려봐요. 우와. 아, 짧죠? 예. 그래도 정말 이 한지승 선수는 와, 점점 정말 그 평이 좋아지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예. 자, 욕심이 과했어요. 아. 조금 얇게 충분히 길게 갈 수 있는 배치를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많은 두께를 사용했다는 부분. 아. 욕심쟁이에요. 한지승 선수는. 하지만 욕심이 있어야 하죠 또. 네. 김재근 선수. 이적. 자, 일단 성공을 하죠. 예. 골이 빨리 나왔어요. 예예. 예. 그만큼 확실하게 프리 쿠션 분리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시죠. 본 겁니다. 네. 예. 자. 아. 노란 공 맞고 나서 예. 아, 바로 맞았어요. 자, 순간 2, 3 쿠션이 예. 장쿠션에서 형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으로 이제 또 한 걸음 성큼 다가오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브라보! 멋집니다. 코너를 돌아서 옵니다. 3연속 득점 9대 6 석점 차. 알 수 없네요. 정말 네.
경기가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은 날새인지 모르고 지금 중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계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자 안으로 길게 득점 되면은 다음 또 까돌리기 예상돼요. 자 살짝 짧아지는데요. 와 여기서 멈춥니다. 지금 이런 안으로 길게를 네. 실수할 김재근 선수가 아닌데 야,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현재 이 스코어가 지금 김재근 선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일단 이번 이닝을 출발했던 그 뱅크샷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두 점 남아있는 한지승 선수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 선수들입니다. 이번 세트를 가져오면 무승부로 끝낼 수 있고요. 오, 아, 돌아가네요. 한지승 선수가 내 수구의 속도를 빼줬다. 그만큼 자 보시면은 득점이 됐다면은 다음 완벽하게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약간 오버되는 그 힘 배합.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다시 두 점을 보니입니다. 김재근 선수. 정말 까다로운 원맨크 걸어야 돼요. 걸렸어요. 아. 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 끗 한 끗. 예. 쉽지 않아요. 예. 자. 정말 밀접고 두께 완벽하게 걸었지만은 예. 속도가 좀 빨랐다는 부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지승 선수. 바로 가는군요. 자 길게 포쿠션 의도한 빗개치기인데 아, 많이 줄어드네요. 연속 공타가 나오면서 한지승 선수가 다시 야, 점수를 추가를 하지 못했어요. 네. 9대6이라는 스코어는 와 마지막 야. 세트에서 자, 11점제에서 나머지 5점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 성공한다면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절실하죠. 크라운 혜택 김재근 선수 자 됐어요. 와 되게 많이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와 그만큼 정말 김재근 선수는 정말 거의 완벽한 정확한 구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야, 너무 스트로크 깔끔하다 야. 보니까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으로 오는 과정이 너무 깔끔했어요. 자 인단으로 한지승 선수가 결국은 한 점을 이 중요한 한 점을 풀어내면서 무승부를 향한 매치 포인트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이적구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자 이 점수면은 웰컴 저축은행은 오늘 무승부로 3라운드 크라운 해태와의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라운 해태로서는 너무나 아쉬운 두 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승점이. 자, 1점은 가져가지만 정말 아쉬운 경기가 기억에 또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 한지승 선수의 큐 끝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욕심쟁이에요. 공격하지 않고 또 수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자 대회전 워낙 이적구 위치가 빨간공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자 시원하게 이거는 너무 소심한 플레이인데 자 지금은 어쨌든 예, 유리한 고지 앞에 놓고서 프로 스포츠는 수비도 좋아요. 그러나 이기는 경기 예. 화려한 경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조금 아쉬운 부분 마지막에 지금 남아있는데 오! 와 될 수 없습니다. 김재근 선수 예. 자,
한 번에 성공이 있었던 원뱅크 너치기인데 네. 약간의 큐미스가 났어요. 쉽진 않아요. 밀렸어요. 지금 이런 결과가 자, 기회가 왔을 때 에이, 경기를 그렇죠.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그러게요. 야 이렇게 되면 김재근 선수는 예 재밌어지네요. 그러게요. 두 점들을 보겠죠. 자 뱅크샷. 예. 그리고 지금 이 바깥 돌리기보다는 빨간 볼을 맞춰서 왼쪽으로 옆 돌리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지성 선수의 자 마지막 단 1점을 남은 상황에서의 자, 김재근 선수에게는 소중한 샷입니다. 이 샷의 결과는 야 맞지 않아요. 안 맞았어요. 자 단숨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시스템 맞았어요. 야. 그러나 또 김재근 선수가 너무 부드럽게 했다는 부분 그렇군요. 자, 힘이 빠지면서 살짝 짧게 오는 그 과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다시 한지승 선수는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갑니다. 끝났어요. 한지승 이렇게 결국은 끝냅니다. 11대 네. 6으로 6세트 승리는 한지승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는 3대 3이 되면서 두 팀의 3라운드는 무승부로 막을 내립니다. 네.